아니 솔직히 말하면 돈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기 과시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방장님이 지금 돈 많은 사람에 대한 혐오감을 지금 표출하시는 건데. 아니 네가 그럼 혜민 수민처럼 살아가세요. 무소유로 살아가시면 되잖아요. 안녕하세요. 예, 아, 일단 잠깐만요. 또 한번 얘기 좀 할게요. 네. 그러니까 인생은 돈으로 해결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A라는 사람이 님이에요. 근데 님이 돈이 존나 많아. 네.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 네네. 근데 괜찮은 여자 연예인이 님이 좋다고 해서 결혼할 수 있어요. 네. 근데 B라는 님이 있어요 또. B라는 그 B가 뭔데요? B라는 님이 또 있다고요. 가정을 하잖아요. 그래요. 그게 뭐냐고 이제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얘기할게요. B라는 님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근데 그 여자 연예인은 그냥 평범한 님을 보고 결혼을 하고 싶대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이 님을 좋아하는 그 어떤 가정 자체가 돈이 아니라는 방장님, 거야. 그러니까 방장님 말대로면요. 그거는 인생은 돈으로 해결되는가? 딱 봤을 때 난 돈이 없어도 사랑할 수 있어. 라는 관점으로 오면은 코에 골면 코골이고 귀에 골면 귀걸이식이에요. 그 얘기는. 결국에. 그러니까 내 말은 그렇게 따지면 저는 무조건 A죠. 전 내 돈 보고 결혼한 거라고 생각 입장 계속 유지하면은 그래서 저는 그냥 제 의견에 맞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돈이 인생을 윤택하게 해주는 것도 맞고 돈으로 해결 못하는 게 없다고 봐요. 요즘 세상에서는. 그렇죠. 저도 인천나을님의 말에 상당히 네. 공감을 합니다. 네. 그냥 극단적으로 돈으로 뭐 예? 돈으로 가족을 애초에 그냥 인간이 선택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돈으로 안 되겠죠. 인간이 선택할 수 인간이 거스를 수 없는 부분 돈으로 못할 게 없다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견이 없는 게 생각을 해보세요. 돈으로 뭐 멋진 차도 살 수 있고 이제 물질적인 거는 뭐든지 다 돈으로 해결이 되니까 이거는 이제 당연한 거고 돈이 없으니까 뭐냐면. 네. 내로남불의 말은 사람도 살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그 한 사람의 그 막 신념 이런 걸 떠나서 사람의 마음 이런 거. 인간 사람의 마음도 거예요. 돈으로 얻어낼 수 있어요, 님들아. 왜 이렇게 순진하시지? 제 의견이 그러니까 계속 그거였어요. 너무 순진하시네.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잘 보이고 싶은 사람 생일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생일 파티를 했어요. 친구 ABCD가 모였는데 A라는 사람은 10만 원짜리 ABC 다 그냥 100만 원 이하 때 뭐야 선물 해줘요. 근데 내가 거기다가 돈 1000만 원짜리 진짜 좋은 걸 해줘요.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한테 마음이 더 가고 그 사람한테 잘 보여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아니 그거 물질적인 가치로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근데 방장님... 물질적인 가치로 당연히 얘기를 해야죠. 당연히 아니, 인생...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드시 방장님이 약간 극단적인 예가 아니라 우리 실생활에서 다 일어나는 일들이고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돈 많은 친구 싫어하는 친구 없어요. 그럼 방장님 제가 궁금한 게요. 예. 이미 빚을 졌어요. 급하게 돈을 갚아야 돼요. 네. 그럼 A라는 친구는 돈을 빌려줘요. 님한테 돈 갚으라고. 네. 내 다른 B라는 친구 님한테 진심어리 위로를 하고 힘을 줘요. 누가 더 마음이 갈까요? 진심 어리고 힘을 준다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네, 거예요, 니마. 네, 네. 결국 물질적으로 나의 빚을 탕감해준 친구가 더 마음이 가지 않을까요? 당연하지. 돈으로 못해. 인간관계도 돈 때문에 움직이는 거 아닌가요? 그럼요. 얻어낼 게, 그러니까 너무 이상적이잖아요, 그게. 예, 너무 얻어낼 게 없고 전혀 생각을 해보세요. 내 친구가 있는데 내 친구가 타워 팰리스 한 친구가 있고 내 친구 노숙자 친구가 있어요. 노숙자랑 어울리고 싶겠어요? 아니면은 돈 많은 친구랑 어울리고 싶겠습니까? 또 인간관계라는 게 그래요. 만약에 이제 그 자, 조금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내가 노숙자 친구한테 밥을 한번 대접을 해요. 근데 노숙자 친구도 당연히 친구니까 나도 대접을 해주고 싶어요. 그래가 주머니에서 사과를 하나 꺼내가지고 다 쪼그라든 그냥 사과를 주면서 이거 내가 너한테 주는 선물이야. 그 친구, 그 노숙자 친구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선물을 해준 거예요. 근데 그게 고맙게 느껴지겠습니까? 당연히 고맙게 느껴질 수도 있죠. 아 그래도 이 친구 입장에서는 나한테 이런 사과를 해줬으니까 고맙네. 근데 그 다음날 다른 친구가 재벌 친구가 와가지고 밥을 한번 얻어먹고 나니까는 신라 호텔을 가가지고 진짜 좋은 특 코스로 해가지고 코스 요리로 밥을 한번 또 대접을 해줘요. 이게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비일비재한 인간관계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건 난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이거는 너무나도 돈이면은 다 해결이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말씀하신 분은 조금 돈에 조금 치이신 분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막연한 제가... 주장만 하지 마시고 근거를 아니, 대고 얘기를 하세요. 돌대가리 새끼야. 시대에 사는 시민으로서 그러니까 돈에 치여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 우리네 삶 자체가 물론 돈을 많이 버는 사람 내가 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돈을 잘 버는 사람과 못 버는 사람은 나눌 수는 있어요. 나눌 수는 있지만 내가 마음으로 가는 사람이 돈을 못 벌고 많이 벌고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상적이라는 거예요, 저는. 예,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상주의자고. 아니, 그러면 인천 나흘림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예. 본인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돈적인 것 제외하고 돈적인 거 제외하고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조금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님한테 좀 잘해주는 사람이 있고 그럼 누굴 택하실 겁니까? 저는 당연히 돈적으로 해주는 사람 택하실 거예요? 자 지금 약간 이거 언더도그만데 자 보세요 돈 있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은 착하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전제를 왜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은 저기라고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시면 예, 이게 됩니다, 이게 언더도그만해. 그러니까 돈 부자는 나쁘고 돈 없는 사람은 착하고 예. 이런 개 같은 논리를 들이대세요. 다 소크라테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 제가 말하는 거는 조금 힘들었던 시기에 조금 같이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좀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 중에 고르자고 하면. 뭐 물론 돈 잘 번 사람과 돈 못 번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뭐 돈을 못 번 사람이 아 미안해 사과 하나라도 딱 이렇게 주고 아 그 마음은 당연히 고맙게 받겠지만 물질적으로는 그냥 사과 하나일 뿐이에요, 니마. 와, 예? 예쁜다. 생각을 해보세요. 아, 뭐가 너무해요. 당연한 거지. 이거는 방장님, 인간... 방장님아 그러면은 님이 생각해보세요. 님 배고파서 굶어 뒤지기 직전인데 A라는 친구가 와서 밥 한 끼 사줘요. 그리고 B라는 친구를 힘내라고 응원해줘요. 누구한테도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 A, B라는 그 단계 자체가 방장님이 자꾸 A나 A월 B로 이분법적으로 그러니까 생각하시길래 저도 두 가지 예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고마워요. 어떤 사람인지 B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 아, 사람이 너무 아니 그렇게 가면 안 되죠. 그러면은 왜 그러니까 방장님은 차라리 이분법으로 놀려면은 돈을 빼고 그냥 나한테 진정성 있는 친구가 좋은가 아니면 말만 하는 친구가 좋은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마찬가지인 아니, 거예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똑같은 논제로 보면은 예? 아니 솔직히 말하면 돈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기 과시하려고 해요. 그거 보세요. 아니, 지금 봐봐. 그러니까 방장님이 지금 까놓고 얘기를 하잖아요. 돈 많은 사람에 대한 혐오감을 지금 표출하시는 건데 그건 방장님의 트라우마고 방장님의 컴플렉스인 거예요. 방장님의 컴플렉스를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대입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아니 방장님 근데 돈이 많은 사람을 과시하려고 한다며요. 그러니까 인정하시냐고요. 그걸. 유재석이 과시하던가요? 과시하는데요? 유재석이 어떤 방식으로 돈 있는 걸 과시하죠? 열심히 사는 모습 보여주는 듯한 그게 왜 과시예요? 열심히 사는 거지? 어차피 다 찍히고 있으니까. 이제 반장님 논리대로라면 어차피 다 찍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예인 유재석 씨만 보더라도 그 언론에 알려지지 않고 본인이 귀에서 기부 많이 하시는 아 진짜 짜증나네. 저 사람은 조금 억지를 좀 부리는 방장님이 지금 또 철권 통치하시는데 아니, 왜 방장님은 논리가 막히면 저렇게 내려버려요? 본인이랑 그럼 본인 말에 맞장구 쳐줘야 되는 사람만 들어와야 되면은 이게 왜 토론방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로남불님은 조금 억지를 좀 부리시네요. 방장님이 저는 더 억지를 부리는 것 같아요. 왜 내로남불이 왜 내려요? 똑같은 옛말에 이런 말이죠. 똑같은 볼펜이지만 메모지에 쓰면 낙서가 되고 일기장에 쓰면 일기가 되고 원고지에 쓰면 대본이 되는 거 예? 왜 갑자기 유재석이 나오는 거죠? 아니 유재석은 방장님이 성공한 사람 얘기를 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방장님이 돈이 많으면 과시하게 돼 있다고 하셔서 이제 그거의 얘기를 다른 예를 들어주신 거죠. 아니 그러니까 나는 여러 가지 이런 공격들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 공격들을 받아가 너무 억진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유재석이 사랑받는 이유가 왜 대중들한테 인기가 많은지부터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은 사랑받은 만큼 받고 있는 만큼 책임지고 줄 수 있는 건 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기부도 많이 했고 사회적으로도 많이 좋은 영향을 끼쳤어요. 그 사람의 근본 자체를 자꾸 돈이 많고 아니, 없고 이거를 자꾸 들이대지 마세요. 그래요. 왜 그런 피해의식이 자꾸 발동돼가지고 왜 그러세요? 자본주의에 살시면서 아니 어차피 야, 얘기 한번 해볼게요. 존나 빨갱이 같은 마인드네. 당장 얘기해보세요. 아니 씨발 네. 유재석이 열심히 살았던 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열심히 산 건 인정하는데요. 저도 돈 많이 번 거 인정할게요. 네. 네.
그 사람이 열심히 살아서 돈을 많이 벌게 된 건 기회가 됐고 그 기회를 잘 이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번 게 된 거예요. 근데 돈을 많이 벌지 않는다고 해서 기부를 하지 방장님, 않는다고 해서 방장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실 게 아니라 유재석은 본인이 버는 수입을 과시하지 않는 방장님 감정의 폭발은 인격의 결함이에요. 방장님이 아까 감정의 폭발을 보이셨는데 진짜로 유재석같이 돈 많이 버는 사람이 통 크게 기부하고 아이유 같은 사람들이 통 크게 기부하고 이런 거 보면서 느끼는 거 없으세요? 부자는 절해야 된다라는 그런 거를 몸소 실천하고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연예인들이 그만큼 벌면은 왜 밖에 나가가지고 구세군 냄비 보면 그냥 대인질에 피하듯이 도망가는 씹새끼가 왜 니보다 더 나은 인간을 헐뜯으면서 그 사람이 돈이 많기 때문에 과시하려고 한다라면서 열등감을 표출하세요? 좆밥 새끼가? 돈이 많으면 무조건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비응신 새끼가? 아 근데 예시를 잘못 든 게 연예인들은 이미지를 먹고 사는 지역을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기부로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이미지를 그 상승시키기 위한 걸 수도 있는데 그거 가지고 이미지 때문에 착하다 나쁘다 할 수 있나요? 그런 거 가지고 근데 이미지 때문이라고 아니 저기 은둔형 도토리님이랑 방장님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열등감과 그런 컴플렉스가 여실히 드러나는 토론방이네요. 아 내로남불 내려봤을 때만에 만원이라도 쓸 생각. 아 내로남불이 이 얘기 이 얘기를 내로남불이 꺼냈다고요. 아까 나는 유재석이 돈을 그만큼 벌었으니까 기부할 만도 해요. 아니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기부를 무조건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기부는 근데 저희가 그렇게라도 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아 그러니까 이미지 메이킹이지 사실. 그러니까 그게 이미지 메이킹이건 뭐건 어찌됐건 기부를 몸소 그 사람의 의도를 확실하게 파악할 수도 없고 님이 생각하는 게 그 사람은 이미지 메이킹 연예인이기 때문에 더 큰 인기를 얻기 위해서 현질을 했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저렇게 많이 벌지만 참 사람이 받은 만큼 겸손하고 또 댐댐이가 제대로 됐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굉장히 소수라는 거예요. 님같이 그렇게 열등감에 똘똘 뭉쳐있어가지고 이 경쟁사회에서 된 님 같은 쓰레기 새끼들이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라고요. 알겠죠? 아니, 그러니까 유재석이 기부해서 내가 뭐 도움된 게 있냐고요. 유재석이 님한테 왜 도움을 왜 줘야 돼 유재석이? 돈 벌었으니까요. 아니 님한테 도움을 줘요. 이제 그냥 본인의 원숭이 논리 지금 내뱉고 계시는데. 아 기부를 하면은 뭐냐 그 비판도 못 합니까 그러면? 아니 방금은 뭐 돈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라면서. 아 그러니까 내로남불이. 그러니까 이건... 공산주의 빨갱이 마인드 맞아요. 저게 진짜 빨갱이에요 님들아. 네가 그만큼 나보다 더 돈 많이 벌고 했으니까 나한테 좀 나눠줘라. 이거 아닙니까? 아니, 님이 유재석이 인기를 얻고 유재석이 지금까지 성공가도로 달리는 데 있어서 기여한 바가 뭐가 있어요? 아까 내로남불이 얘기 꺼내서 하는 소리예요. 어떤 지분이 있기에 유재석한테 그런 거를 내세우세요? 거지 새끼세요? 그러니까. 님 마인드가 딱 거지 새끼인데 그냥 방구석에서 이렇게 그냥 궁뎅이 긁적거리면서 이렇게 소모적인 행동하지 마시고 차라리 나가가지고 구걸이라도 하세요. 바카스 박스 가지고 그냥 가가지고 서울역 갖고 기부하시라고. 네. 아니 토론하는데 말을 좀 인신공격을 하시네. 아 그게 좀 심하네요. 요즘 왜 저래요 어제? 아니 인생은 돈으로 해결되는가에 대해서 내기를 하는 건데 그래 괜히 말꼬투리 잡아가지고 아니 왜 빨갱이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난 진짜 일단 내로남불 올려드릴게요. 네네 내로남불님 네 그 얘기 왜 꺼내신 거예요? 팀이 돈이 있는 사람은 과시를 한다며. 아니 그러니까 유재석 얘기를 왜 꺼냈냐고요. 그 유재석이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이 있는 사람이니까 아니 유재석 같은 사람을 예로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까신 말 좀 짜증나네 진짜. 유재석이 님한테 돈으로 왜 도와줘요? 아니 씨발로 막 유재석 말고도 돈 많이 번 사람들이 기부 안 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아니, 누구 있는데요? 돈 많은데 기부 안 한 사람 누구 있어요 또 그러면? 아니 다른 거보다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기부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유재석은요 본인이 안 해도 된다 뭐 이거는 말이 다르죠. 유재석은요 본인이 버는 수입에 비해서요 되게 겸손하게 사는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네가 한다고 유재석을 까. 제가 왜 까요 님이 까고 있잖아요. 자 결론을 좀 내드릴게요. 자 결론 내드릴게요. 결론 내드릴게요. 상황은 사람을 구속하지 않아요. 단지 그 사람의 댐댐이를 드러내줄 뿐이에요. 김용우 연예부장 유재석의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댐댐이를 드러내 보이고 있잖아요. 몸소 실천해서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얘기합시다. 부자들은 이제 과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부를 있잖아요.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의도마저 그딴 식으로 생각한다면은 왜 과시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자 보세요. 그러면은 내로남불님 님이 네. 님이 한 달에 네. 한 1,000만 원 번다고 생각합시다. 개 좋아. 개 좋아. 아니. 행복하네. 개 좋아서 님이 네네. 기부를 목적으로 사는 삶을 살고 있어요.
기부가 님의 어떤 인생의 한 획을 긁는 그러니까 제 인생의 있는데, 목표가 제가 버는 수입을 남들에게 베푸는 게 제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죠. 네네. 근데 네네. 중요한 게 뭐냐면 님이 천만 원을 벌어서 10만 원을 기부를 했다 쳐요. 근데 헷갈리는 그 게 어딨어요 토론에서. 아니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 네. 님이 10만 원을 기부를 했어요. 했는데 네. 남들이 봤을 때 님이 천만 원을 벌고 있기 때문에 네. 10만 원을 기부해봤자 아 저 새끼 그냥 네. 이미지 메이킹 하는구나. 님이 네. 음식점을 하고 음식점을 해서 천만 원을 벌든 뭐 오락실을 해서 천만 원을 벌든 무슨 네이버 연예기사에서나 볼 법한 댓글을 얘기하세요. 아 이 새끼 한국인 맞아? 말투 왜 이렇게 어눌해? 아 장관님 근데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제가 천만 원을 버든 1억을 버든 간에요 제가 그리고 그 돈에서 제가 10만 원을 기부를 하든 1억을 기부를 하든 간에요 그건 기부는 제 자유죠. 아니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제가 얼마를 기부하던 간에 왜 제 인생에 관여를 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시고. 아니 그러면 방장이 자꾸 논점을 훼손하고 자꾸 논점 흐리고 있어요. 흐리는 게 아니고요. 아니,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기부를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야. 토론 인생은 돈으로 해결되는가에 대해서 난. 그러니까 아니 그 돈을 만약에 왜냐면... 자기가 벌었는데 그 돈을 자기가 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써도 되는데 조용히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생은 그 방장님 다시도 하면 안 돼요? 방장님 그 혹시 죄송한데 얘기 좀 해도 될까요? 예. 그래 아까 천만 원을 보내 10만 원을 기부하는 것 때문에 제가 사회적으로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천만 원을 벌어요. 네. 그 10만 원을 기부하는 걸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모르게 전 뒤에서 500만 원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기부를 하고 있어요. 그게 제가 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걸 내가 어떻게 뒤에서 남들 모르게 500만 제 수입의 절반씩이나 사회에 환원하고 있어요. 그럼 전 겸손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로남불님. 네네. 기부 얘기 좀 그만하시고 제가 좀 여쭤볼게요. 아니 이 얘기에 근본적으로 아까 뭐 유재석 얘기도 꺼낸 걸 뭐라 하시 이래서 사회자가 중요한 거야. 아니 씨발 아니 돈으로 해결되냐는데 아니 왜 씨발 기부를 한 뭐 돈 많이 버는 사람 기부를 많이 해야 제가 아까 방장님 이지랄도 했어요. 방장님 제가 하나 그 질문 드릴게요. 그 예, 예. 인생은 돈으로 해결되는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삼성의 그 이부진 있죠? 삼성과 자녀 중에 이부진은 왜 이혼했습니까? 그러면 돈으로 다 해결되면? 아, 다 닥치세요. 그러면은 그 돈 있는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그런 일이고 그 이혼은 돈이 많아서 생기고 한 그게 아니고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그런 거고요.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는가에 대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분은 남편이 그 와이프한테 헤어지자고 이렇게 이혼하자 그랬는데 아까 이재용 얘기가 누구죠? 이부진도 그러니까 이혼이 뭡니까? 이혼 둘 다 서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혼을 한 거예요. 인생은 돈으로 해결되는가가 주제지. 돈 많은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아니 로또 당첨 몇 번 돼가지고 몇 백억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자살한 케이스가 있어요. 아니 이것도 기사가 그 나왔는데요. 아 남자 쪽에서 일방적으로 이제 그 이혼하자고 요구를 했고 근데 이부진은 돈이 있으면 그거를 이혼하기 싫으면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돈으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이부진도 이혼을 하기가 남편을 이해하니까 이혼을 한 거예요, 니마. 그건 돈 때문이 아니야. 돈 때문이 아니야. 그런 상황들과 그런 여러 가지들이 얽혀 있는 거예요. 그런 인과관계를 이해 못 하시고 그냥 돈만 가지고 있으면은 다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니마. 그 천하님이 말씀하시는 게 돈으로는 해결 안 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인생은 돈으로 해결이 되는가라는 거에 있어서 인생의 그 초점이 뭡니까?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것들. 우리가 살면서 얻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아니에요. 돈이 있으면 좀 더 쉽게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이혼은 인생 아니에요? 결혼은 인생 아니고?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살아가면서 내 주위의 사람들까지 포함인 거예요. 내 주위의 사람들까지 같이 데려감으로써 이 인생은 돈으로 해결되는가라는 것을 그럼 돈 없으면 해결이 돼요? 아니 돈 없으면 해결된다. 자 보세요, 이거는 이부진 씨의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선택입니다. 돈으로 막을 수 있었으면 막을 수 있었겠죠. 근데 그렇지 하지 않은 거예요. 그 본인의 선택을 가지고 돈이 있는데 이거 이혼했네? 어? 돈으로 못 막았네? 돈 있어도 행복하지 않네? 이런 프레임 씌우는 것 자체가 언더도그마 현상이라고요. 조병신 새끼들아. 아니, 있어요 혹시? 왜 계속 결혼 얘기를 들려고 해요? 아니, 남의 결혼에 잠깐만. 대해서 뭐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예시를 들려면 똑바로 예시를 들어야 되는데 부자들의 조그만 불행이라든지 결함을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이걸 예시를 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제가 가정을 해서 예시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인천나울님이 어떤 지나가던 여자를 봤는데 그 여자는 결혼을 한 상태입니다. 그럼 그 여자랑 이렇게 결혼하고 싶다고 돈을
아무리 줘도 결혼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여자가 오케이 하면? 아, 그냥 좀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해주시면. 그리고 돈, 자, 이거만, 야, 그럼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돈 없는 사람이 이혼을 해가지고 있을 때가 더 초라해 보입니까? 아니면 돈이 많아가지고 이혼을 한 사람이 그 뒤에 행보가 더 초라해 보입니까? 돈 없는 아니, 사람이 더 초라해 보이는 게 맞아요. 이걸 말씀드릴게요. 예, 자전거 위에서 슬퍼가지고 우는 흐느끼고 우는 거랑 벤츠 위에서 흐느끼고 우는 거랑 그거랑은 달라요. 비가 오고 있는데 자전거 위에서 그냥 자전거 핸들 잡고 우는 거보다 벤츠 안에서 슬피 우는 게 훨씬 더 낫다고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에요? 아니 낫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상대 결국은 날 지켜주고 나를 위로해 주는 건 돈이라는 거예요, 니마. 아니 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냐고. 이게 너무 아쉬울 뿐이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아무것도 해결책이 될 수 없어요. 그냥 도토리님은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나 쳐 만드세요. 아니 갑자기 그 얘기가 왜 나온 거야? 아니 어떤 사람은 돈으로 위로를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주변의 친구들이나 아니면 가족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사람도 있을 텐데 왜 무조건 돈이라고 규정사실화 시키시는지 모르겠네. 아니 돈은 예 제가 돈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행복하다라고 얘기한 게 인간의 행복의 기준을 돈으로 삼는 게 아니라 인생은 돈으로 해결되는가라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실패를 해요. 내가 여러 번의 실패를 겪고 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돈이 넉넉하게 있어요. 그러면은 네. 이게 보험처럼 느껴지고 나이가 먹어간 먹어갈수록 이것에 대해서 소중함을 더 알게 된다고요. 돈이라는 거는 가치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이랑 100% 귀결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요. 돈이. 아니 여기 누구 아무도 돈이 그 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사람 아무도 없는데요. 가치가 있는 건 다 인정하지만 과연 그게 최우선으로 할 만큼의 중요성이 있냐 그 말씀드리는 건데 자꾸 가치가 있냐 없냐 이걸로 말씀하시니까. 아니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문제가 해결이도 아닌다는데 왜 그나마 낫다 안 낫다 이게 되냐고요. 돈이 당연히 있는 게 나은 거 맞아요. 그지 당연하지. 그거를 아무도 반박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벤치에서 우는 게 더 낫다니까요. 되냐 안 되냐인데. 근데 우다고 해서 나온 거 누구나 아는 사실. 자전거에 탄 채로 우는 거보다 벤치에 앉아서 우는 게 더 편하다고요. 오케이? 아니, 그게 더 낫다고요. 그게 해결이냐고요.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이 있는 사람이 둘 다 똑같은 불행을 겪어도 돈이 있는 사람이 더 낫다고. 이 병신 새끼야. 아메바 새끼인가? 칼 안 치고 도토리님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이 주제가 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인천나얼님이 말하는 것에 자, 대해서 자 그리고 저기요 그리고 이 이혼 문제에 대해서 이건 나라도 해결을 못 시키는 문제예요. 근데 그거를 무슨 돈이 있으니까 해결 아니 인생은 돈으로 해결되는가라는 거에 있어서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만 포인트를 잡고 얘기를 해봅시다. 성공 성공 우리가 왜 일을 합니까? 돈 벌기 위해 내가 성공하기 위해 나의 만족을 위해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 일이 좀 더 가치가 있는 일이면은 직업에 귀천 없다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 뭐 막노동 같은 거 하면서 땡볕에서 땀 흘리면서 그렇게 힘들게 하루하루 벌어가지고 예? 6만원, 7만원, 뭐 10만원 돈 버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은 앉아가지고 그냥 자택근무 같은 거 하면서 그냥 주식 같은 거 좀 하면서 돈 하루에 몇백만원 버는 게 낫습니까? 그냥 삶의 질 자체가 틀려지는 거예요. 예? 아 자꾸 그 지역적인 말씀하시는데 직업적인 뭐냐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인생에 자 우리가 태어나서 선택할 아니요,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역적인 얘기하신다고요. 쓸데없는 얘기하시는데 쓸데없는 얘기가 아니죠. 정말 현실에 와닿는 얘기라고 했는데 무슨 이게 쓸데없는 얘기입니까? 직업 없으세요? 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은 우리가 태어난 환경은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부모를 고를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를 수 있는 게 몇 개가 안 된단 말이에요. 배우자를 고르는 것, 내가 누구와 함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하면 살아갈 것인가, 잡, 그리고 배우자, 요 정도가 큰 선택의 폭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돈이 굉장히 밀접하게 귀결이 돼 있어요. 직결이 돼 있고요. 누구나 잘 살고 싶어 하는 게 지금 인간의 욕망이고 욕구이고 그럴 텐데 적어도 대한민국 지금 잘 살고 싶어하죠. 지금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 하면서 자기 혼자 아니 그럴 이런 얘기 할 거면 님 그냥 컴퓨터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냥 자연으로 가시든가요. 아니 나는 자연이다를 찍으시든가요. 똑같은 말씀 하시는데 뭐냐면은 은둔형 도토리님 아니까 얘기 들어. 은둔형 도토리님 아무도 여기서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님은 돈이 무조건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그러므로 이거 제일 최우선이다 이러고 있으신데 돈이 최우선인 게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돈이 그게 아닌 그걸 그럼 반박을 해보세요. 돈보다 아니,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명예라든가 아니면 지식이라든가 뭐 그런 우정이라든가 그런 사랑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정 무조건적으로 돈이 돼야 됩니까?
내가 무조건 돈이 돼야 된다고, 돈이 1순위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인생은 돈으로 해결이 되는 게 맞다라고 난 그렇게 생각, 가지지 못한 자보다, 당연히. 인생은 돈으로 해결되는 게 맞죠. 물론 살면서 자기가 타고난 거,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게, 그리고 나의 그런, 그 태어났을 때, 나의 그냥 그 애가, 애초에 내가 지니고 있던, 예? 그게 별거, 내가 되게 얼굴이 못생기고 그랬는데, 외모 같은 경우도 돈이 있으면 어느 정도 고칠 수가 있고, 그죠? 내가 돈을 아는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돈이 중요한, 그러니까 후천적으로도 내가 더 나아질 수 있는 게 돈이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 돈이 중요하다는 건 아무도 부정을 안 해요, 지금. 근데 그러니까 그게 인간, 그게 인생이 인생이랑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거지. 삶의 질이 있어요. 나아지고 님이 되게 못생겼어요. 님이 되게 못생기고 진짜 얼굴이 막 정말 뭐 해양 생물처럼 생겼어요. 님 얼굴이. 님 얼굴이 진짜 돌멍게 같이 생겼어요. 진짜 족같이 생겼어요. 근데 아니 더 예를 든 거야. 족같이 생기하고 대가리도 존나 멍청해요. 병신이. 그리고 인간관계도 진짜 보잘것 없었어요. 근데 로또가 당첨돼가지고 몇백억이 딱 생기니까 여기 내가 얼굴도 좀 고쳐야 되겠고 해가지고 내가 좀 더 내 삶을 윤택하게 돈으로 이거저거 사가지고 많이 바꿔나가요. 그러면서 내 마인드도 바뀌고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마인드가 결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아니 그럼 인천상할 때 예? 말대로라면은 본인이 돈이 더 행복한 삶을 살 그 저기가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자, 본인에서 말씀대로 후천적으로 자유개발이 가능하다면 본인부터 지방흡입수도 지방흡입수 하시고 성형수술 하시면 되죠. 보세요. 이게 자꾸 논점을 훼손하는 거잖아요, 지금 방장님. 아, 애초에 저 병신이 이방의 암덩어리예요. 예. 건설적인 토론을 해야지 무슨 나한테 지방흡입을 하냐 하나 이런 식으로 무슨 인신공격 처하고 자빠졌는데. 토론에는 이기고 지는 게 없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유재석을 꺼내면 방장 입장에서는 아, 또 유재석 얘기 나오나요? 아, 방장님, 아. 은둔형 도토리를 강퇴하세요. 아, 내려놓을게요. 채팅이라도 치게. 예. 방장님 아까 그 인천 나흘린 들어오기 전에 했던 얘긴데 아까 어떤 분이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다 그랬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내로남불님이 그러니까 인생은 돈으로 해결된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중요한 게 저는 만약에 반박을 한다면 네. 내가 조금 더 친한 사람이 만약에 돈을 좀 더 덜 벌어도 네네. 나 그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결혼식에 5만 원을 낸다고 해도 네. 나는 그 사람한테 마음이 갈 것 같다. 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개인의 가치관 차이라서 저는 그렇게 따지면 제 입장에서는 별로 친하지 않아요. 보편적인 걸 얘기를 해봅시다. 보편적인 걸. 결혼식 와서 축의금으로 100만 원 넣는 친구가 더 고마울 것 같은데요? 보편적인 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방장은 내가 나는 네. 사람의 진정성을 본다라는 걸 아까부터 자꾸 강조를 하거든요. 그러면 님한테 적게 줘야 그게 진정성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님은? 방장님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축의금을 5만 원 내고 야 정말 축하한다 약간 일렁이는 눈빛으로 딱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게 더 와닿고 100만 원짜리 딱 주면서 일렁이는 눈빛으로 진짜 축하한다 라고 얘기했을 때 5만 원짜리 더 가치 있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네가 더 적게 아니 네가 그럼 혜민스민처럼 살아가세요. 무소유로 살아가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걸 자꾸 남한테 대입시키냐고 이 개병신 새끼야. 보통의 사람은 축의금 많이 주고 나 진정성에 축하해주면서 돈도 야무지게 쏘고 내가 받고 싶을 때는 많이 선물해주는 사람이 그게 마음을 충족시키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 아니 전 세계 어디나 다 그런 거예요. 그럼 네가 무소유 네가 무소유인 거고요. 개병신아. 예? 아 근데 인천 나흘님 뭐 결혼이라도 하셨는지 결혼 안 했어요. 왜요? 결혼 안 하면 이런 얘기를 할 만한 저기가 안 돼요?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하죠. 님이 뭘 한다고 그걸 뭐 이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막 가르치려고 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방장도 좀 수준이 많이 떨어지네. 일부러 막힌 척하고 병신인 척 해가지고 이걸로 관심 얻는 게 님도 다를 바 없는 그냥 인간 쓰레기 새끼예요. 나는 방장 같은 인간들의 특징이 뭐냐면 남보다 꿀리는 건 죽도록 싫어하면서 그 근본적인 원인 분석을 못하는 새끼야. 아 씨발 족같이 말하네. 방장님 왜 주먹 꽉 쥐고 계세요? 손바닥에 손톱 자국 남게. 아, 기분 나쁘니까 나는. 기분 나빠요? 저도 방장님의 개논리 들으면서 뭐, 기분이 상당히 언짢았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결혼하려고 그러니까 내로남불 너 결혼했어? 일상으로 따지면 그냥 결혼보다 여러 팬에게 섹스 해본 적 있어요? 아, 연애 해보셨어요? 짜증나게 하네 또. 족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니 인천라울님 왜 님은 이렇게 욕 나오고 재미없고 부끄러운 짓을 해가지고 이 인생의 귀중한 하루하루를 소비하고 계세요? 딱 보여요. 눈에 띄지도 않고 좋아해주는 사람도 없고 필요로 하는 사람도 없고
말하는 거 구하지도 뭐. 않고 구해지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하고 사랑받지도 못하고 이대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질리지도 않고 계속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님 혼자 죽어가는 거예요. 어쩌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열등감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시라고요. 그러니까 님이 뭘 보태줬어요? 그래서 자 내가 이 말만 쓸게요. 남을 아. 내리지 마세요. 내가 오르면 돼. 남을 내리지 말고 네가 올라가면 돼요. 아, 저 인천나운님한테 하나만 여쭤봐도 되나요? 아, 예, 돈이... 말씀하세요. 만약 인천나운 인생의 제일 중요한 게 돈이라 하면은 저는 하나를 꼽자면 건강을 뽑고 싶거든요. 아니, 돈이 많아야 시한부 인생의 모토를 왜 말해요, 갑자기? 돈이 안 푼다. 아니, 돈이 아무리 많아야 시한부 인생이면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 시한부 인생도 돈이 있으면 좀 더 위로가 돼요. 그쵸. 아, 그건 맞죠. 나은 환경에서 예. 조금 더 재밌게 둘 중에 하나를 택하면 뭘 택하실 거예요, 님들은? 도토리님. 네. 님은 건강이랑 돈이 네. 있어요. 그럼 건강을 네. 선택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둘 중에 하나만 택해야 된다면 저는 당장 내 폐암 말기로 뒤지더라도요 천억의 자산가로 뒤지고 명예를 취하겠어요. 님은 그지 새끼로 무병장수 하시고요. 저는 천억 가지고 내일 당장 뒤질게요. 꼬꼬까까. 저는 이런 은둔형 도토리, 방장 이런 애들 특징이 현실 직시를 못해요. 참을성도 없고 주제 파악도 못하고 자기 과신과 자기 비하의 극단을 오고 가는 새끼들이에요. 이런 새끼들이. 그리고 자기가 처한 그 모든 책임을 외부에 전가해요. 쉽게 선동에 넘어가요. 이런 새끼들 특징이. 딸 아닌데? 죽을 때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 콤플렉스에서 못 벗어나요. 알았다고. 너 잘났어. 그래. 알어. 씨, 말 잘하면 다냐? 아 진짜 존나 열받네 개새끼가. 방장님 개인의 관점에서 그 비롯되는 상대적인 그러니까 뭐 박탈감 그러니까 개인의 관점에서 비롯되는 그 상대적 박탈감의 해결을 이런 식으로 풀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네 문제 해봤어 그래서? 네 문제야 네 문제. 네 뭐? 네 문제라고요. 예? 존나 열받네 씨. 지금 약간 방장님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해장국집에서 소주 한 병에다 해장국 처먹으면서 그냥 궁둥이 들썩거리면서 그냥 방구 싸갈기면서 그냥 천박하게 이쑤시면서 하는 그런 술주정에 지나지 않거든요. 아 그래도 오늘 한 카트 땄다. 방장님. 아... 방장 나갔어요. 아 오케이.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예 수고하십시오. 예. 네 오늘도 한 카트 땄다. 예. 얘네들이랑 이제 몇 년 동안 저는 이렇게 부대끼면서 이런 빌런들을 마주칠 때 보면은 진짜 예 사람의 환경이 존나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극복하는 게 개어려운 일인데 여러분들은 내가 처한 상황이 어렵고 그럴지라도 남탓하지 말고 예 근본적으로 좀 예 원인을 분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